네, 글로벌뷰의 김재술입니다. 휴일 사이에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티그룹이 올해 말 S&P 500의 목표치를 종전 4,200에서 더 낮춘 4,000으로 2023년의 연말 목표치는 3,900으로 제시했습니다. CNBC는 경기 침체 위험이 현재 지수에 이미 반영돼 있다고 보도했는데요. 이 S&P 500은 올해만 24% 이상 하락하기도 했습니다. 시티그룹은 2023년 상반기에는 경기 침체가 예상되지만 경기 침체가 기업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우려했던 것보다는 덜 심각할 거라면서 내년 말에 S&P 500의 목표치를 3,900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심각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3,250까지 마감할 수 있다고 제시했는데요. 시티은행은 내년에 경기 침체가 나타나면 연준이 공격적인 긴축 정책을 철회하면서 주식시장이 다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이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. 시티그룹의 시장 전망치까지 시장과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보시면요. 전날 공개된 테슬라의 3분기 생산과 인도 실적으로 간밤 테슬라의 주가는 8%대까지 하락했습니다. 나스닥 지수가 2.27% 상승세를 나타낸 가운데 대표 기술주인 테슬라의 부진한 모습이 더욱더 눈길을 끌었는데요. 전날 테슬라는 3분기에만 34만 3천여 대를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. 전년 동기보다는 증가했으나 시장에서 예상해온 36만 4천여 대에는 훨씬 더 못 미치는 수치인데요. CNBC는 독일과 텍사스 공장에서의 생산 차질과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 테슬라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. 올 들어서 테슬라의 주가 하락은 31%에 육박하는데요. 월스트리트의 전망도 엇갈렸습니다. 골드만삭스는 테슬라의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지만 JP모건 측은 비중 축소로 유지하기도 했습니다. 테슬라의 실적과 함께 주가가 영향받는 모습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계속해서요. 미국의 반도체 기업 인텔이 자율주행 자회사인 모빌아이를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하기 위해서 기업 공개를 신청했습니다. 인텔은 지난해 이 모빌아이를 올해 중반쯤 뉴욕 증시에 상장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요. 이 미국 증시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상장 일정을 미루다가 연내 상장을 위해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 걸로 보입니다. 이 모빌아이는 이스라엘 자율주행 전문 기업으로 인텔이 2017년에 150억 달러에 인수를 했고요. 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분야에서는 세계 1위로 평가받는 기업이기도 합니다. 이 블룸버그 통신은 인텔이 모빌아이의 기업 가치가 300억 달러, 우리 돈으로는 약 43조 원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는데요. 이 모빌아이의 상장이 연내에 이뤄지면 올해 뉴욕 증시에 상장한 기업 중에 가장 큰 규모 중에 하나가 될 걸로 보입니다. 이 포르쉐의 유럽 상장이 최근에 좋았고요. 또 모빌아이의 성공적인 상장까지 이어지게 되면 투자 심리가 다소 개선될 것이라고도 보고 있는데요. 이 앞으로 기업들의 움직임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은요. 이 대만 반도체 기업 TSMC가 애플의 가격 인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이에 따라서 가격의 협상력도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외신은 최근 애플이 TSMC의 차세대 바이오닉 칩의 생산 단가 3% 인상 요청을 거절했다고 전했는데요. 이 TSMC는 반도체 신규 공장의 설립과 이 원자재와 물류비 상승으로 생산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애플은 이미 경쟁사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며 인상을 거절한 겁니다. 이를 놓고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50% 이상을 차지하는 TSMC의 가격의 협상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. 이 애플은 TSMC 전체 매출의 25%를 차지하는 최대 고객사입니다. 이런 애플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이 자칫 다른 고객사들도 가격 인하 압박을 키울 수도 있다는 건데요. 이 애플이 아이폰 14 시리즈 증산 계획을 이번에 철회하게 되면서 이 TSMC는 더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시장에서 반도체 기업의 움직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뷰였습니다.